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다원입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날이 많아지며 매일 마스크를 쓰고 외출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정부 대책을 한층 강화한 미세먼지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동안은 이틀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때 비상조치가 발령됐지만 앞으로는 전날 먼지가 없더라도 이튿날 75마이크로그램이 예상되면 비상조치가 발령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의 자동차 운행이 제한됩니다. 다만 특수 공용 목적의 자동차와 환경 친화적 자동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 운행 제한 외에도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가동시간 변경과 가동률 조정 등 감축 대책이 마련됩니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교는 휴원하거나 휴업할 수 있고 수업시간 단축도 가능해집니다. 근로자도 탄력적 근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영유아, 노인과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와 같은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계층의 보호 대책도 한층 강화되는데요. 취약계층이 집중된 구역에 공기 정화 시설 등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유다원이었습니다.